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겪으며 국내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의 중요도가 높아진 가운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통해 첨단 산업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겪으며 국내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의 중요도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부장 기업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경기 지역 소부장 산업의 기술 독립 현황을 짚어보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됐고, 사실은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그 힘을 저희들은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용인 클러스터가 되면 상생센터에서 저희들 뿐만 아니라 협력사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 거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또 반도체 벨트를 형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소부장 산업과 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 소부장 산업이 이제는 정말로 기술적으로 독립하고 앞으로는 세계를 좀 석권해 나가는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엔 용인시 중릉리 일원에 41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체들과 연계성이 높고 고급 인력 유치도 용이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까지 기업과 연구소를 비롯한 39개 기관이 참여하는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산업 자립화 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 이 밖에도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반도체 펀드를 마련하는 등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전진기지 구축에 힘쓸 방침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